금송아지를 지었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서 내가 주무르는 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잘 따랐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이 관계와 지위, 이 신분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거역했다, 그 말을 따르는데 실패했다, 이것은 조금 더 2차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이사야에서 그토록 이사야 선지자가 꾸중한 것 같이 너희가 뽁에서 장작을 만들어 음식을 만드는 나무로 잘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우상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냐? 눈이 있어도 보기를 하냐? 다리가 있은들 걷기를 하냐? 하나님이 자꾸 놀리시는 겁니다.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죠. 나 좋은 대로 사용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게 사용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좋게 쓴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와 관계와 씨름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 쉽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현실은 이런 순교시대의 각오, 부흥시대의 감격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대단한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건 옳습니다. 순교도 했고 부흥도 보았습니다. 우린 기쁨과 감격과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뭐냐죠? 그 다음은 커야 됩니다. 이 크는 것은 어떤 사건이거나 업적과 다른 것입니다. 커나가는 문제가 이 확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해? 이 한마디에 다 몰아넣고 그 다음에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없어졌잖아요. 아무래도 괜찮은 심령이 됐잖아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부흥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부흥에서 너무 많은 만족을 봐서 거기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지나가지를 못하고 부흥으로 되돌아가자고만 그러지 부흥을 넘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너희들이 어디에 묶여 있나 봐라. 너희의 위기, 너희의 두려움은 뭔가? 세상입니다. 세상은 경쟁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책이죠.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은 아담에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었던 이 저주, 너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너희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으리라, 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쉬어라.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먹을 걸 주고 너희를 쉬게 한다. 약속이 안식일 계명이며 쉴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의 소산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라는 선언이 이미 십계명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물론 세상이 보이는 적으로 시험꾼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신앙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순교와 부흥을 지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 하나의 개인과 현실과 생각 속에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는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되는지 놓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진지한 생애를 사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